non-terminal이 바로 터미널로 가거나, 이건 개수가 여러 개라도 상관은 없어요. 혹은 오른쪽에 non-terminal이 나올 수 있는데 오른쪽 끝에만 나오고 반드시 하나만 나올 때. 그래서 이런 grammar를 right linear grammar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 터미널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넌터미널이 오른쪽 끝에 한 번만 나온다고 해서 right linear grammar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요. left linear grammar는 넌터미널이 left most position에만 나와야 돼요. 하나 유일하게. 이게 left linear grammar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grammar는 right linear grammar일까요? left linear grammar일까요? 강준모, 이 grammar는 어떻게 돼요? left linear. 왜 그렇죠? 저쪽에서 말한 정의하고 같아요? 아, right. right linear grammar가 되겠죠? non-terminal이 오른쪽 끝에만 나오니까 이거는 right linear예요. 50% 확률이었는데. 김희주 알았어요? 류기하 이건 어때요? left linear죠. 여기 보면은 non-terminal이 이렇게 왼쪽 끝에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오른쪽 끝에만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left linear입니다. 박경세. 이거는요. right linear요. 그쵸. 오른쪽 끝에만 나오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둘 다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left linear도 아니고 right linear도 아니에요. 네, linear grammar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left linear나 right linear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프로덕션 룰 하나하나는 right linear나 left linear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grammar 자체가 left linear나 right linear가 되려면 모든 프로덕션 룰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 왼쪽에만 나오고 다 오른쪽에만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문법을 좀 복습해 봅시다. grammar를. 자, 이 문법으로 생성하는 스트링들은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regular expression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regular expression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문법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을 텐데 이 문법 룰을, production 룰을 가지고 우리가 derivation을 할 수 있죠. 처음에 start symbol S에서 ABS가 나오고 또 이 프로덕션 룰을 한 번 더 하면 AB, ABS가 나오고 이거 뭐 몇 번이든 할 수 있죠. 언제까지 돼요? AB, AB 쭉 가다가 마지막에 A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AB는 무한히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 아, 무한히 많이란 말은 좀 이상하죠. 유 한 번 반복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될 수도 있고, 혹은 반복이 한 번도 안 될 수도 있고,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AB 스타 A를 만드는 그 그래머 룰입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건 뭐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사실 AB의 사실 S2를 A로 보냈는데 요 A를 여기다 바로 써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죠. 이게 유닛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S1에서 S2로 가는 게 사실 의미 없는 프로덕션이에요. 넌터미널에서 넌터미널로 갔으니까 하나에서 하나로, 그렇죠? 그냥 여기다 그냥 A를 써도 돼요. 그러면 뭐 이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이 룰이 이거랑 같이 대신에 이제 AB가 뒤쪽에 나오니까 이 A가 앞쪽에 붙는 것만 달라지는 건데, 처음에 AB를 하나 만들고 가니까 AB의 스타가 아니라 AB를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아마 여러분이 이 그래머 룰만 그냥 잘 따라가서 생성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이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그래머를 잘 보고서 만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맞죠? 처음에 생성되는 AB가 맨 뒤에 AB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0번 이상 반복되고 맨 앞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regular expression에서 이거나 이거는 같은 거니까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right linear grammar와 left linear grammar를 배웠고요. 이제 그 grammar가 생성하는 language를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제고, 우리 이제 지금부터 일반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자, right linear나 left linear grammar가 주어지면 그 grammar가 생성하는 language는 항상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 가능하다. 거꾸로 regular expression이 주어지면 그 regular expression에 의해서 표현되는 language가 left linear나 right linear grammar로 표현 가능하다. 그걸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이미 DFA, NFA가 regular expression하고 파워가 같다는 건 보였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 DF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grammar가 DFA와 파워가 같다는 거 보여서 결국은 세 가지가 다 같은 거죠. Right linear 혹은 left linear grammar와 DFA 혹은 NFA와 regular expression.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파워를 가지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ft linear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요. right linear만 소개할게요. right linear랑 DFA 혹은 NFA가 파워가 같은 걸 보일 건데, 먼저 하고 싶은 건 right linear grammar가 주어졌을 때 그거와 동치인 DFA를 만드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Theorem 3.3에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Theorem 3.3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내 생각에 Theorem 3.3을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Example 3.15를 한번 풀어보면 그냥 그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잼플 3.15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regular expression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regular expression에서 DFA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DFA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regular expression으로 바로 가는 게
이런 쉬운 예제에서는 쉽지만 어떤 일반적인 규칙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그래머에서 DFA로 가는 거는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이 right linear grammar가 가지는 성질인데요. 우리가 right linear grammar는 이 데리베이션 과정에서 non-terminal이 항상 맨 뒤에 나오잖아요. 현재까지 쭉 뭐 생성하고 맨 나중에 이 non-terminal을 터미널로 바꾸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게 데리베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현재까지 인풋을 이만큼 읽었고 현재 이 non-terminal을 state로 생각하면 이 state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스테이트에서는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 요런 인풋이 들어오면 요 다음 스테이트로 갈 수 있고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그래서 이런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한번 오토마타로 그리면 이 각각의 non-terminal마다 스테이트를 하나씩 할당해요. 지금 여기서는 V1이 스타트 심볼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프로덕션 룰마다 우리가 트랜지션을 만드는데 V0에서 V1으로 갈 때는 A가 들어오면 V1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은 V1에서 V0로 간 것과 B로 가는 게 있죠. V0로 가는 거는 A와 B가 들어오면 V0로 가는데 우리가 이게 Generalized Transition Graph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NFA니까 두 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A, B 이렇게. 그래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V0로 가는 걸로. 마지막에 V1에서 B가 나오면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서 억셉트 하도록. 자, 그럼 이게 왜 두 개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다 만들어 봐도 되고요. 이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해보면 우리 이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일단 마오고요. A, B, A. 그 다음에 여기서 A, B, A로 해서 돌아올 수 있고 그 0번 이상 반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B가 붙으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가 나오고 A, B, A를 0번 이상 반복한 다음에 B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의미상으로는 V0에서 V1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풋 심볼 A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얘는 그래머의 입장에서 A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항상 right linear grammar는 그 right linear grammar에 해당하는 오토마타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심볼이 여기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혹시 A, B, 1, B 또 나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right linear grammar라는 제안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쉬워지니까. 그래서 띄어렌 3.3에 있는 내용도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여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여기에서 억셉트 되고 여기서 억셉트 되는 게 여기서 생성된다라는 것까지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쓴 regular expression이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A, A, B, A, A, B, A, A, B, A 이렇게 가는데 이걸 A, A, B로 이렇게 끊어도 되겠죠?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이런 건데 그리고 이 뒤에 B가 오는 건데 A, A, B, A, A, B, A, A, B, A, B로 끊어도 되니까 책에는 이거를 A, A, B 스타에 A, B로 쓴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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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 하다 보면 링컨을 반복하는 건지 컨닝을 반복하는 건지가 명확치 않잖아요. 아, 그런 거 모르나? 너무 옛날 거라서. 하지만 학문적 깊이가 있는 유머죠. 뭐 그런 거죠. 반복되는 거 잘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거꾸로 DFA가 주어졌을 때 right linear grammar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theorem 3.4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NFA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갖고 NFA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서는 좀 아까 NFA를 그려놓기가 귀찮아서 그냥 regular expression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가 다 똑같다는 걸 한 번에 보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Q0, Q1, Q2, 네, Q final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NFA가 이 regular expression하고 동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거꾸로 이거를 보고서 right linear grammar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 패턴을 잘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만들듯이 거꾸로 여기서 이걸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트랜지션마다 Q0에서는 A, Q1 그 다음에 Q1에서는 A, Q2 그 다음에 이게 있으니까 Q2에서는 B, Q2도 있고 혹은 A, Q, F도 있는 거죠. 다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어요? QF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이게
끝까지 넌터미널이 살아서 안 되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걸 넣기 위해서 QF는 람다로 보내는 거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랭귀지가 생성하는 센텐스는 이 NFA에서 accept가 되고 거꾸로 여기서 accept 되는 거는 여기서 생성 가능하죠. 예제를 몇 개 해볼까요? AABBA를 해볼까요? 여기서는 AABBA가 명확하죠? AABBA. accept 되는 거 명확하죠? 여기는 Q0에서 AQ1. 그 다음에 Q1에서 AQ2. 그러니까 AAQ2가 되겠죠? 데리베이션. 그 다음에 요걸 두 번 써야 되겠죠. AABQ2 AABBQ2 마지막에 이제 A가 나와야 되니까 AABBAQF 하고 마무리를 AABBA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증명을 이해해서 이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그냥 연습 문제를 한 여러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돼요. 이거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증명을 계속 읽고 있으면 더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몇 번 연습해보면 감이 와요. 아,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합을 이뤘어요. DFA, NFA와 Regular Expression과 Right Linear Grammar의 통합을 이뤘습니다. 하나 빠진 건 지금 Left Linear Grammar가 빠졌는데 이 방법으로 left linear grammar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left linear grammar는 우린 지금 right linear grammar가 쉬운 이유는 grammar에서 하나하나 생성하는 sentence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input의 입력과 방향이 일치해서 굉장히 만들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left linear가 되면 뒤부터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증명한다기보다는 left linear grammar가 right linear grammar와 동치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그 증명이 여러분 책 Theorem 3.5에 있습니다. 요거는 엑서사이즈에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해야 돼서 수업 시간에는 소개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이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아직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이해가 좀 안 될 거라서 그리고 그렇게 뒷부분 배우는데 꼭 필수적인 건 아니라서 결과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규어 3.19에 나온 거를 다 배운 거죠. Regular Expression과 DFA, NFA와 Regular Grammar가 동일하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아, Regular Grammar라는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소개를 안 했는데 Right linear grammar이면 regular grammar예요. 혹은 left linear grammar면 regular grammar.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은 파워를 지녀요. 네,
right linear, regular linear, left linear는 grammar의 형태를 갖고 구분한 거죠. 근데 얘네 두 개가 파워가 같아요. 똑같이 둘 다 regular expression에 해당하는 language를 생성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regular grammar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linear grammar는 regular grammar일까요? 안타깝게도 얘는 regular grammar가 아니에요. regular grammar보다 더 파워가 좋을까요? 적을까요? 이 선택. regular grammar보다 더 많은 language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똑같아요? 사실은 뭐 아니라고는 안 했으니까. 근데 얘가 linear grammar면 이 안에 right linear나 left linear 하게 만들 수는 있으니까 저 right linear grammar나 left linear grammar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gular grammar가 아닙니다. 더 많은 language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번 금요일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